소비자부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코스트코 고척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스마트구로 기반 조성을 위한 제3회 창의융합경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취업난의 고민을 덜어줄 2022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코스트코 고척점이 구로 고척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축산물과 농수산물은 물론 각종 식료품, 생필품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요. 전국 최대 규모 매장으로 조성된 코스트코 고척점 프리오프닝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9일 코스트코 고척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면적 18,531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3층으로 조성된 코스트코 고척점은 전국 최대 규모의 매장으로 최고 매출을 예상하는데요. 이날 오픈식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 매장 라운딩과 케이크 커팅식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18번째 매장이 되는 코스트코 고척점 개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래 이곳은 옛 영등포 교도소 부지였지만은 오늘 글로벌 기업인 코스트코 고척점이 입점하고 신입사원 270여 명의 인력 채용은 구로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스트코 고척점을 개장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구로구민 및 지역 상권과 상생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며 우리 코스트코 고척점의 성공적인 출발을 다시 한번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오픈한 코스트코 고척점이 구로구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구로구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과 가상현실 공간인 메타버스는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구로구에서 드론, 로봇 등 개발 실력을 다루는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5일 구로중학교 체육관에서 제3회 창의융합경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스마트구로 기반 조성을 위한 저변 확대 및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행사에서는 마술쇼를 시작으로 드론 레이싱, 로봇 제작 및 코딩, 로봇 배틀 등 다양한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또 대회가 끝난 후에는 시상식이 이어졌는데요. 창의융합경진대회가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가 학생들에게 개발 역량 강화의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향후 과학인재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는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라고 하죠.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과 인재가 필요한 기업을 연결하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구로구에서 열렸는데요.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5일 구로구청 강당에서 2022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열렸는데요. 행사에는 구직 희망 장애인과 다양한 분야의 구인 기업들이 참석해 1대1 현장 취업 면접, 직업 흥미 검사 등 여러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구로구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한 주간의 구로구 소식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동행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의 사업 소재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장의 소상공인으로 11월 17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평가할 주민배심원단이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쳐 확정한 공약의 이행 계획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구로구 레슬링팀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 2개를 차지했습니다. 자유형에서 70kg급 정용석 선수와
125kg급 기현준 선수가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거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미래인재 양성교육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12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며 복합환경 제어 시스템, 수경재배, 양분관리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제로베이스 심층 상담 안내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로 취업 준비를 망설이고 있는 만 15세부터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직업 선택 전 자기 이해 및 탐색 제공, 취업 준비의 방향성 설립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신청은 11월 4일까지 카카오톡 채널 959 청년 직업 상담 검색 후 메시지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이룸 070-4913-41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강의 활동과 관련한 강사 전문화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분은 11월 9일까지 수강 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제출하시거나 구청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02-860-28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입니다. 이번 조사는 12월 30일까지 실시되는데요. 실제 거주사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기간 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경감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02-860-24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컬러풀한 양말이 2,000원이에요. 마지막 남았어요. 2,000원. 이거 누가 신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최고세.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거였어요.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 화합하며 따뜻한 동행을 하는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축제를 통해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구청장님 가시지 마세요. 경품을 뽑고 가셔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쵸? 구청장님 회고를 누가에게 드릴지. 340번.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